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해보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임성춘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좀 듣죠. 꼭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 스타크래프트 이제 뭐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전략 전술 나올 거 다 나오고 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동감하십니까? 글쎄요. 그 최근에 팀리그에서 호주 출신의 프로토스 유저 피터 선수가 그 올킬을 이루면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런 그 경기만 본다고 할지라도 그 외국인 특유의 어떤 프로토스 유저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쓰는 전략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새로운 전략을 쓰면 쓸수록 그 새로운 결과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뭐 전략이 바닥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기상조. 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피터 선수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봐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예, 저도 한참 게임을 많이 할 시절에 네.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기를 해보면은 아, 이건 뭔가 새롭다. 이 선수들과 앞으로도 연습을 많이 하면은 나도 보다 좀 다양한 전술을 사용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음악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음악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언제나 새로운 음악이 나오듯이 이 스타크래프트도 즐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도 새롭게 물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칠의 전략 배치입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첫 번째 코너 임성춘의 전략 패치.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함께 해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컬 저그의 대부 임정호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정호 선수 요즘 그 MBC 게임 스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아주 선전을 하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연습하느라 바쁘죠. 연습만 해요, 그냥. 연습하느라 바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정말 연습하기 좋은 계절이죠, 프로게이머들한테도? 예, 그렇죠.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예. 더우면 이제 게임을 못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은 게임하기 진짜 좋아요. 예, 그런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자, 오늘 임정호 선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임정호 선수가 나온 만큼 뭐 테란이나 프로토스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임성진의 전략 배치, 예. 저그의 이야기겠죠? 예, 물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난 3주에 걸쳤던 그 저그의 독특한 그 특이한 전략에 그렇죠. 대한 그 전략 공모 소개 예, 했었는데요. 그것을 마감하고 이번에 임정호 선수가 나온 게 어쩔 수 없이 임정호 선수가 나온 거예요. 독특한 그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임정호 선수가 또한 매지컬적으로서 명성을 날리기 때문에 저희가 모신 겁니다. 그리고 임성춘의 전략 배치 저희가 다음 주부터 원래 여러분의 그 시청자 전략 공모를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좀 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 저그의 신전략을 여러분께 활짝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리플레이 자료들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죠? 예, 물론입니다. 오늘도.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저그의 신전략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이것은 최병순 그 시청자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요. 네. 퀸과 그 업그레이드된 시드라를 사용해서 테란의 조이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벙커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퀸이 예. 보일 텐데요. 퀸의 그 브루드링을 어린이나 메딕에게 이렇게 사용하기 좀 뭐함으로 이렇게 탱커에게 그 사용해서 탱크 숫자를 줄여주게 됨으로써 탱크가 저 성큼 맛을 쉽게 이렇게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조이기에 꽂힌 탱크인데 사실 퀸이 브루들링 쓰는 게 보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아 예, 만약에 퀸의 만화가 조금이라도 더 늦었 이렇게 150이 안 됐었다면은 저 성큼 밭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한 후에 그냥 머리 그렇죠. 매듭으로 뚫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탱크가 이렇게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은 내가 오히려 당하겠다 해서 좀 무리하게 테란이 러쉬를 가는 모습이 곧 보일 겁니다. 근데 정말 선택 좋았는데요. 이 퀸의 브루들링으로 탱크 숫자 줄인 것 그래서 테란이 지금 급해졌죠,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캔으로 한번 찍어본 결과 아, 이 정도면 뚫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 히드라 원군들이 본인에서 막 나오게 됨으로써 이게 막혀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 성급하게 러쉬를 들어서 테란 유저가 퀸의 브루들링과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조이기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최병수님이 보내주신 리플레이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하네요. 예, 만약에 뭐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이것과 좀 타이밍이 다르겠지만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리플레이들은 이
현재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딱 보고서 느끼고 이렇게 배우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죠. 네, 자 그러면서 벙커까지 치워내고 조이기를 시원스럽게 뚫어내는 모습. 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탱크의 성큰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그렇죠. 머리매직들에게 그냥 뚫려버리는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리플레이입니다. 누가 보내주신 거죠? 예, 이번엔 최외봉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네. 우선 자리가 6시에고 8시 사이, 8시라는 것을 프로듀스가 알게 된다면은 예. 보통은 원게이트 플레이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 그것을 저그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론을 아주 빨리 보내서 아주 이상한 위치에다가 드론을 갖다 놓습니다. 왜 드론을 초반부터 갖다 놓을까요? 자, 드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슬그머니. 아, 예, 6시 지역에 그 지형을 이용을 해서 몰래 해처리. 예, 거기에서 만약에 저게 해처리가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면은 저글링을 생산할 수도 있겠고 성큰 콜로니를 지으면서 그렇죠. 아, 네, 예, 넥서스 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시나 6시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있죠? 저 위치, 아까 그 해처리가 지어지는 위치. 그렇죠. 12시가 각광받는 이유도 본진이 좁기 때문에 뭐 몰래드랍이라든가 저런 몰래 건물에 잘 안 당한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시 쪽에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예 해처리를 앞에서 시위를 좀 하면서 예. 저 해처리에서 저글링을 좀 생산하면서 예.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질럿의 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입구를 네. 방어해야 되는데 저 몰래 처리해서 지은 예, 생산하는 저글링들로 시선을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저글링들이 들어가면서 그렇지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 유저로서 이 저글링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느냐? 벌써 드랍업이 될 리는 없고요. 예, 뭐 버그를 이용한 뭐 예전에 뭐 드론 날아가는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아니, 혹시 뭐 새로이 뭐 저글링이 날아가는 뭐 버그가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구석에 몰래 해처리가 지어지면서 이 정도의 프로브가 잡혔다면은 저 프로토스로서는 심대한 타격이죠. 그렇죠.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다음 리플레이입니다. 이건 네, 누가 보내준 건가요? 이번엔 김진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위치는 같은데요. 네. 전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프로토스가 아닌 그 테란에 대한 그 상대이기 때문에 예. 저글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곳에 벙커라도 하나 지어진다면 참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수정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 수정된 몰래 해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베럭스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해처리를 펴기 위해 드론이 또 구석으로. 저기도 사실상 잘 초반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위이기도 하죠. 예, 아무래도 그 서플라이 대포를 몇 개 정도 지을 타이밍 아니면은 절대 네. 그 걸릴 리가 없는 곳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얘는 앞마당 못 찍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분명히 한 12도쯤 되면은 앞마당에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SCV 자신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해처리가 지어지는 그 빌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저렇게 몰래 해처리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그 전략이나 그 전술이 아닌데 예. 네, 쉽게 사용하는 전술이 아닌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냥 기습적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또 오히려 예, 높다는 얘기죠. 게다가 테란 같은 경우는 설마 저그가 저런 예. 것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그가 해처리 러시를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저글링 그 시위를 슬그머니 해주고 있고요. 어우 V자로 앞서 있는데 성큰 콜로니가 지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벙커가 SCV에서 건설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이 바로 앞에 있는 예, 성큰 콜로니 같은 경우는 벙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데 네. 지금 그 머린들의 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성큰 콜로니를 약간의 그 사정거리를 한 칸 정도만 이렇게 뒤로 건설을 한다면 저 벙커에게는 맞지 않고 성큼만 이렇게 공격을 가능합니다. 아, 자, 이 크립이 서서히 뻗쳐오는 게 상당히 위기감 느껴질만 하겠는데요. 건물 짓기도 네, 게다가 현재는 그 탱크의 CG모드 업그레이드까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막기 힘들죠. 아, 벙커에게 열심히 쓰셔냅니다. 벙커 그러면서 파괴 이게 네. 예, 뭐 베럭스도 이거 완전히 성공에 가까운 예, 몰래 해처리네요. 팩토리 띄우기 했다면 지금으로서는 성공이 맞는 거죠. 완전한 성공이네요. 네. 점점 이 테란의 영역은 좁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인데 역시 테란과 저그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매지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성함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팔팔한 저그맨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퀸! 임정호 선수의 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도 브루드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브루드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저 퀸의 그 인스네어와 그
프로파일러의 그 마법 공격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언덕 위에 있던 탱크가 참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브루들링 아직 살아있는 거, 예, 살아있죠. 브루들링으로 탱크 제거하고 아, 그러면서 마을인들이 예, 열 엉금엉금 기어가는 틈에 예. 더커가 바로 되면은 저 머린들은 전멸이지요. 예, 완벽한 마법 조합이네요 지금. 예, 어. 지금 다크솜까지 이렇게 럴코와 같이 오는 게 맞게 상당히 힘든데 임스네어까지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 야. 머린들이 도망은 가야 되는데 이동 속도가 느려서 도망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어요. 왜 악몽 꾸면은 예. 그게 느려지잖아요 꿈속에서. 예. 완전히 이거는 테란 주자에게 악몽이네요. 안쪽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 구름다리 저것을 막으려면 CG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또 CG 탱크는 브루드링 예 브루드링으로 미리 야. 사전에 제거를 다 해놓은 상태이므로 이것은 도저히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 지금 이 매지컬 저거 임정우 선수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테라는과 저그입니다. 예 이건 이봉근님의 그 전략인데요. 네. 언덕에 언덕 럴커가 오는 것도 상당히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고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테라한 입장에서 이렇게 막으려면은 그 사이언스 배틀과 시티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스컬지로는 저 배틀 잡아주고 예. 예. 그리고 퀸으로는 저 탱크 잡아주고요. 야 퀸으로 예. 예. 그것을 머리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언덕 럴커를. 오늘 퀸이 완전히 퀸인데요. 자 그리고 스컬지 또 이렇게 되면 저 럴커 치워내려면은 예 경기를 포기하게 되게까지 만들어놨는데 예, 보통은 나갈 상황은 아닌데 네네. 얼마나 진짜 얼마나 이걸 막기 힘들었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말이죠? 그런지 그냥 나가버리네요 상대방. 자 오늘 임성춘의 전략 배치 시청자 공모를 통해서 받은 적의 신전략 신전략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잘 쓰이지 않는 전략을 좀 많이 공모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다들 생각은 네. 하겠지만 막상 사용하기는 약간은 까다로운 컨트롤이 필요한 그렇죠. 그 전략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퀸의 활용 그러니까 마법의 활용과 몰래 건물, 몰래 해처리. 예. 자, 임정원 선수 지금 이 보시고 매지컬적으로서 어떠세요?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좀 신선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아, 언덕 위에 러커와 예. 스커지 퀸. 좀 하기 힘든 건데 그걸로 승계 잡아내네요. 야, 이거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임정원 선수 예. 곧 방송에서 이거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렇게 되면 정말 탱크가 있어야지만 언덕 위에 러커를 잡을 수 있는데 스커지와 퀸이 있으면 대체가 없겠어요? 예, 그럴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 문제가 좀 있고 초반이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매지컬 조합을 만들어서 테란을 괴롭히는 저 모습까지 만들어내려면 초반에 테란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거나 예, 테란이 제 타이밍에 유닛을 모아서 진출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견제가 있어야지만 예. 저런 식의 매지컬 조합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임종호 선수가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깨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커지도 있어야 되고 또 퀸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퀸의 뭐 브루드링을 활용을 하면서 또 러커도 뭐 드랍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러커도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스를 많이 좀 채취를 해야 되고 가스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초반에 얼마만큼 견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매지컬 저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정호 선수는요. 임정호 선수가 매지컬 저그로 유명한데 그런 매직을 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는 주로 어떤 견제를 많이 하세요? 뭐 드랍 아니면 뭐 저글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 싸움을 위주로 하거든요. 힘으로 이제 눌리지 않으면서 퀸을 이제 그냥 보조로 쓰는 거죠, 그냥. 아, 일단 전면 대기를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퀸 그 자체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인스네어를 뿌리면은 그게 진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까도 나왔듯이 예. 인스네어 뿌리고 럴커 들어가고 그런 조합이 진짜 아주 좋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퀸을 안 쓸까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싫어서? 옛날에 이제 옛날 저그 유저들은 이제 거의 물량이었고 아직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이 좀 있으니까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저그의 마인드 자체가 유리해졌다 싶으면은 뭐 물량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테크트리 확 올려서 울트라리스크로 밀어붙인다거나 네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으로 많이 굳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매지컬 유닛을 저그가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다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매지컬 유닛이 잘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임정호 선수가 뭐 여러 번 되풀이하신 것처럼 예, 퀸의 어떤 인스네어와
그다음에 뭐 러커의 조합 뭐 이런 조합도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예. 예, 그런 조합을 많이 사용하도록 예,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게임에서 충분히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도입부에서 예. 뭐 스타크래프트 전략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라는 예. 것을 오늘 임성재 전략 배치에서 네.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또 도와주셔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그의 신전략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성재 전략 배치 살펴봤고요. 저희 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전통적인 강세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두 번째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신예 게이머는 박준상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는 정말 신예를 초청을 해서 경기를 펼치는데 네. 신예 중에 진짜 신예 같아요. 네. 보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네. 그런 선수네요. 그렇죠. 자, 박준상 선수 오늘 초대되셨는데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많이 보셨죠? 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박준상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박준상 선수는 우선 그 리플레이로 유명한 선수고요. 예, 전자랜드의 아마추어강전에서 활약을 했었었고 그 후 이제 아마추어 초청전에서도 예, 초청이 된 이후에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아서 예. 지금 현재 코리아팀 전태규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코리아팀의 픽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예,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코리아팀의 전태규 선수라든가 이런 뭐 좋은 프로토스 유저들 밑에서 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예, 실력을 충분히 이제 갈고 닦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신예로서 한번 초대를 해본 겁니다. 프로토스 유저 이 박준상 선수의 특징 자신의 그 특징을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정적인 경기 운영. 안정적인 경기 운영. 예. 그 대저그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저그전. 대저그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야, 이게 전략 노출인데. 예. 뭐 예. 자신의 마인드. 뭐 자신이 예. 충분히 PR 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 박준상 선수가 생각하는 자신의 저그전 운영 방법. 운영 방법이라든가 특기 이런 것들 한번 PR을 해 주시죠. 그냥 힘싸움으로. 힘싸움.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예. 그것도 예. 그렇지만 자신의 그 전략 전술을 제대로 지금 밝혀주고 있지가 않아요. 힘싸움 그럼요. 같은 경우는 뭐 힘싸움을 뭐 공중에서 힘싸움 할 수도 있고 뭐 땅바닥에서 뭐 힘싸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러네요. 예. 너무 비관적으로 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힘싸움이라면은 이 임정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저거 아닙니까? 예. 예. 아주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상대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겨룰 선수가 임정호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예. 좀 원래 좀 잘한다고 말은 많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예, 임정호 선수의 그 스타일은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셨나요? 아니, 뒤에서 좀 알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많이 좀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임정호 선수는 초반이 좀 많이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약한 편이고요. 만약에 제가 프로토스라면 좀 초반엔 방어적으로 약간, 예, 질런 러시를 하다가 방어적으로 가다가, 예. 나중에 이렇게, 마법을 상대로 한번 멋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가지는 개편이라고 손이 안으로 굽네요. 프로토스라고 또. 예. 자 이번에 임정호 선수, 박준상 네. 선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이디는 몇 번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됐다는 네. 얘기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신예 게이머와 게임을 하는 그 프로 게이머의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딜레마고 또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네. 스타일이 노출이 됐는데. 예, 신예의 스타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 종종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맞거든요. 전략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바웃 리얼게임 임정호 선수와 박준상 선수의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바웃 리얼게임 임정호 선수와 박준상 선수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임정호 선수는 네. 로스트 템플 MBC 게임에서 6시 위치를 차지했고요. 박준상 선수는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네. 왜 웃으시죠? 예, 이상하게 네. 저번 주인가도 그렇고 저저번 주인가도 그렇고 이상하게 6시가 예,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많이 걸리네요. 예. 예, 컴퓨터가 알아서 핸디캡을 주나 봅니다. 예, 심각한 핸디캡인데요. 그러니까 김성재 선수도 16시였었죠? 와, 그런가 하면 또 이거
그때 김성재 선수의 그 맞상대를 했던 선수도 바로 12시였는데 예, 이기용 선수였었죠. 네네. 예. 야, 이건 정말 컴퓨터가 핸디캡을 제대로 주네요. 12시 지역이면은 그 뭐 프로토스나 테란이나 아,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이긴 한데 일단 러시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그 투게이트의 위협을 당할 만한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게이트로 압박을 할 거면은 프로브 대동해서 함께 한 프로브 6개 정도 대동해서 예, 질러 들고 같이 내려오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예, 파일런 위치가 상당히 입구 쪽에 치우쳐서 지어졌는데요. 네. 예, 아, 또 지금 생각나는 게요. 그때 나경보 선수와의 경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 NC 신야라는 아이들 선수가 박동욱, 예, 박동욱 선수가 질럿과 그 프로브를 대동해서 그렇죠. 앞마당의 처리를 그냥 부셔버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저기도 초반에 하드코어가 들어올 들어 마음을 먹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12시, 6시도요. 네, 아... 프로브를 대동을 해야지만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드론은 일단 박준상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박준상 선수는 네. 아직까지 임정호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루키들의 네. 실력들이 많이 또 향상됐다라는 느낌을 지금 들어요. 로스트 템플에서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죠. 사실 예. 로스트 템플이라는 맵은 국민 맵이고 이 맵에서 가장 그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아마추어라고 할지라도 프로와 그렇게 큰 실력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프로와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방송 무대에서 또 새로운 맵에서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 프로와 실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요. 올해 신인 선수들이 로스트 템플에서는 프로게이머 선수들보다 좀 더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죠. 요새 그렇죠.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다른 맵에서의 연습을 많이 하는 반면에 그 신인 선수들은 로스트 템플에서보다 많은 게임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요즘 뭐 WG 투어라고 그 랭킹 시스템이 하나 있어서 이제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아이라는 레더 서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게임아이라는 레더 서버가 있었을 시절에는 선수들이 거기에서 순위 다툼을 하느라고 로스트 템플 경기를 뭐 정기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로스트 템플에서의 어떤 연습량이 프로 게이머들이 좀 아마추어 게이머들보다 현저히 적죠. 그런 자, 입장에서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그 프로 게이머를 로스트 템플에서만큼은 압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박준상 선수 질럿이 2시로 뛰어갔었어요. 아... 네, 그런데 게스 채취 중단합니다. 일단 임정호 선수. 예, 어느 정도 그 초반 91 게이트를 지금 박준상 선수가 계획을 했는데요. 임정호 선수는 너무 이른 멀티보다는 저울링의 그 스피드업을 한 후에 저 질럿들을 몰아낸 다음에 앞마당 멀티를 안정적으로 구조하겠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자, 임정호 선수 안 싸우고 계속 저글링 돌리죠. 네. 예, 저만큼 빠져나갔으면 일단은 박준상 선수도 좀 뒤가 허전하기 때문에 예, 질럿들을 가지고 바로 그 임정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압박을 하기는 약간 좀 고민이 될 만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박준상 선수는 그냥 달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모였으면 입구를 막을 만한 충분한 병력이 됐지 않습니까? 좁은 구역에서 싸우면 지금 저걸링으로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네, 박준상 선수의 어느 정도 지금 부담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저 저걸링들이 지금 자신의 질럿 들보다 뒤쪽에 있거든요. 저 네네. 질럿들이 추가되는 질럿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질럿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을 제대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예. 자, 점점 포위망을 지금 좁혀나가죠. 그렇죠. 아래쪽에 저글링, 위쪽에 저글링 네. 감싸면서 공격 들어가고 있는 임정호 선수. 아, 임정호 선수가 초반에 나갔던 저글링을 섣부르게 좀 소비하지 않고 계속 돌려줬던 것. 예, 그런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인책, 회유책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은 임종호 선수에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드론을 생각 못하고 있어요, 현재. 자, 그냥 교전을 벌여봅니다만 질럿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앞마당 쪽에 지금 해처리를 피기 위해서 드론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질럿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하지만 그 임종호 선수에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질럿들의 숫자는 많이 줄지 않았지만 그 질럿들의 에너지들이 예, HP와 그 쉴드들이 적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몇 예. 대만 더 치면은 죽는 질럿들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앞 질럿 뛰어가면서 질럿들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는 박준상 선수. 저글링 스피드업 됐죠. 박준상 선수가 지금 질럿들 본진으로 바로 회군 안 하는 경우는
또 저 저글링들이 계속해서 추가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구를 수비할 만큼의 질럿을 또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회군하는 질럿들을 바로 본진 안으로 안 뺀 겁니다. 자, 하이클이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모두 도합 4개를 만들겠다 생각인가요? 김정호 선수? 테크트리보다는 드론을 좀 더 생산을 하고 물량으로 우선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히드레스크댄 지어서 뭐 가스 이제부터 채취를 하면서 히드레스크댄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저글링 이후에 히드라를 모아서 뭐 타이밍 좋은 그 소위 말하는 땡 히드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저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테크트리를 확인한 결과 분명히 커대원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초반부터 히드라를 뽑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종호 선수가 예, 가스 채취 자체를 늦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처리를 먼저 늘린 거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임정호 선수. 네. 이제부터 슬슬 가스 채취 시작을 하면서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올라갔으니까요. 드론 한 타이밍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드론 어느 정도 붙여놓고 히드레스크대를 짓겠죠. 자, 그런데 스피드업을 선택을 하는데요. 박준상 선수. 네. 초반에 질럿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스타게이트가 올라갈 수는 뭐 올라가기는 했어도 커세어가 평소보다는 빨리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자, 임정호 선수의 대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럿들 뒤에다가 앞에다가는 한 4개 정도만 보여주고 뒤에 또 4개 정도가 있었죠? 네. 현재 임정호 선수가 지금 플레이하는 포에츠리 플레이는 만약에 풀구한기가 몰래 빠져나가 있었다면 몰래 뭐 로보틱스나 로보틱스의 서포트 베이까지 지어서 몰래 리버 드랍을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만한 그런 빌드 우선입니다. 그런데 프로브가 빠져나왔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질럿을 바로 파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직 그런 몰래 그런 시리즈류의 그 플레이는 박준상 선수가 생각을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레이가 안정적인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네. 지금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템플 어카이브보다는 포지를 먼저 지어서 네, 포지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템플 어카이브를 올린 다음에 질럿으로 어느 정도 저글링을 압박을 저글링을 좀 위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토캐논 건설하면서 또 템플 어카이브를 올렸죠.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 선택을 하고 있는 박준상 선수 스피드업 됐습니다. 스피드업 됐어요. 이제는 질럿들 저글링을 본진으로 회군해야죠.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네. 저글링. 그리고 이제 다크템플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저 질럿들까지 뽑아가지고 앞쪽에 가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 저글링을 좀 갉아먹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네. 예, 지금 타이밍에서는 풀크트로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 타이밍을 가장 좀 고민하는 타이밍인데 네네. 질럿의 스피드업이 됐으면은 한번 질럿은 일단 뽑았던 질럿들은 나가보는 게 좋고요. 네. 추가 질럿들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 남는 자원으로 본진의 캐논이라든지 앞마당에 멀티를 가져가는 게 참 좋죠. 네, 지금처럼요. 아이템 플러 생산해 놓고 있는 박준상 선수. 네. 예, 지금 박준상 선수의 플레이 모습이 가장 프로토스의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박준상 선수가 말한 것과 똑같군요. 정석적인, 안정적입니다. 네, 이제 병력의 종류를 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병력의 양을 봐서 포톤 캐논을 건설하는 그 위치가 달라지죠. 네, 여기서 또 질럿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저 해처리, 앞마당 해처리에서는 라바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씩 질럿 뭐 한두 마리 정도로 해처리에서 라바를 생산, 라바에서 뭘 생산하나 이렇게 잠깐씩 쓱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죠. 자, 앞마당 방어 단단하게 해놓고 있는 박준상 선수. 코리아 팀의 프로토스. 자, 아, 그래서 들어가 보는 건가 했는데요. 예, 어느 정도 뭐 히드라 리스크가 아직까지 안 보이기 보여요.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뮤탈 리스크인가 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아칸 한 마리를 생산을 해놨네요. 자, 임종호 선수를 그럼 보죠. 임종호 선수는 과연 어떤 체제를. 아, 러커가 보이네요. 러커가 보이죠. 자, 그래서 뭐 히드라 리스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톤 캐논의 위치가 넥서스 주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죠. 예. 만약에 히드라 리스크가 다수가 보였다고 한다면은 포톤 캐논이 앞쪽으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박준상 선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죠. 만약에 히드해처리 네. 러커가 나왔다면 훨씬 전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드론을 어느 정도 많이 생산해 놓고 해처리를 먼저 4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히드라가 그동안 안 보였기 때문에 또 본진의 캐논을 만들어 놨고요. 아칸까지 생산을 한 겁니다. 자, 신경전입니다.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박준상 선수도 시간 지금 제대로 잘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러커가 옆을 지나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예,
러커의 그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저지했기 때문에 방어할 만한 캐논은 당연히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을, 아니, 건설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겠죠. 러커를 아마 보자마자 로보틱스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드론을 충분히 생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커로 일단 그 박준상 선수의 지상병력에 발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 안으로 뮤탈리스크를 뭐 한 부대가량 정도 모아서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론은 바글바글한 상태의 박준상 선수, 네. 그리고 스파이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호 선수. 자,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주는 거, 저거는 예, 대단히 좋네요. 예, 병력들이 그렇습니다. 예, 또 충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금 초기에 진출했었던 러커가 있는 위치에서 그 저지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본진 안에서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거. 저글링도 저글링 숫자도 계속해서 줄여주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아, 지상군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박준상 선수인데요. 박준상 선수가 본진 안에서 지금 뭔가 테크트리 건물을 올린다거나 혹은 생산을 하는 동안에 저 앞선 병력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상으로 일단 입구 쪽을 틀어 막고 있는 임정호 선수. 네. 그나마 박준상 선수에게서는 저그에게 다른 가스 멀티 지역을 안 내줬다는 위안이 되겠지만, 임정호 선수는 이렇게 무리한 멀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본진의 처리 숫자를 많이 늘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 하나만 가져가고, 예, 그리고 고급 유닛을 더 이상의 가스 멀티 없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생산해서 운영하는 체제거든요. 그죠? 본진 안에서 지금 해처리가 네 개인가요? 네 개 정도. 이게 사실 저게 오리지널 원조 사우론이거든요. 사우론이라는 게 모든 확장 기지에 해처리 하나씩 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조 사우론이 레드에서 그 경기를 할 때 본진 안에서 해처리가 다섯 개 여섯 개씩 돌아갔습니다. 예. 앞마당 하나만 먹고요. 그걸로 이제 저글링 히드라 노레어 상태에서 저글링 히드라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떤 사우론의 원래 원조 사우론 스타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미국인 저그이죠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를 어, 우리, 저, 같이 해설을 하고 있는, 예, 우리 김동준 해설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우론 스타일을 보고, 다른 확장 기지에다가, 아예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해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그런 네. 그 한국형 사우론을 또 개발하기도 했었죠. 자, 역시 그동안 봐왔던 해처리 숫자는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정호 선수. 임정호 선수가 인기를 아직, 예, 여러분들에게 매니아층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예, 네. 저그 위저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스러운 그 저그인데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 싶을 때는 바로 그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퀸즈네스트 그냥 올라가거든요. 네네. 네, 저런 식의 스타일이요. 이제 그 자신의 주특기인 매지컬 저그를 실현할 만큼 시간은 벌어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뭐 박준상 선수도 앞마당에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힘싸움이 박준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네, 바랬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힘싸움을 좋아하는 선수들은 유닛을 많이 모으고 게릴라를 별피 없이 막아낸다면 그 힘이 정말로 강력한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힘 대 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옥조만 계속해서 잡아내주고 있는 김정호 선수. 박준상 선수가 테크 건물 올리느라고 게이트를 많이 못 늘렸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 셔틀로 섬입니다, 섬에다가 올려놨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상 선수가 셔틀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 박준상 선수 입장에서도 셔틀을 이용을 해서 뭐 템플러 드랍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업저버 슬그머니 또 나가보는데 임정호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업저버 또 다시 9점 빠집니다. 임정호 선수의 지금 유닛 조합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좀 히드라 러커만 가지고 저렇게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한다면은 드라군과 하이템플의 조합으로 히드라들이 막 단번에 다 녹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저글링 한 부대 두 부대 정도의 저글링으로 저 드라군만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준다면은 저 드라군의 공격을 한동안은 저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테크트리를 좀 더 타고 다른 지역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아, 두 선수 밀고 당기고 아주 예 박준상 선수의 컨트롤도 대단히 정확한데요. 예, 컨트롤이, 그러니까 손이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사실 저 상태에서는 정확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예. 자, 박준상 선수 그러면서 셔틀 생산 추가로 해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드라군은 저글링과 매치업을 시키고 옵저버는 히드라로 제거를 하는 임정호 선수의 컨트롤도 정말 좋지만
박준상 선수가 드라곤역 프로 그 저글링들이 붙으니까 뒤쪽으로 빠지면서 질럿 아찬으로 저글링들을 상대를 하고 이런 식의 컨트롤도 대단히 좋습니다. 다시 슬그머니 예. 옵저버. 옵저버에 따로 지금 번호키를 부여를 했죠. 자, 자 이런 겁니다. 인스네어가 부여집니다. 어느새 그새 인스네어까지 템플러 사인스톰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인스네어가 옵저버까지 맞았는데요. 저렇게 되면 오버로드가 없지도 저 옵저버는 예. 계속 보이게 되죠. 저 그렇죠. 다크 템플러가 뭐 견제를 한 다크 템플러가 많이 섞여져 있는 병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도 인스네어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프로토스로서 상당히 답답한 게 그렇죠. 또 드라군은 계속해서 그 러커를 공격해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빨라야 되는데 뒤에 그걸 인스네어를 맞아버리면 저글링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냥 몰살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또 다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다시 달려가고 있는 임정호 선수. 네. 아 드라군 컨트롤 그다음에 드라군들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질럿 아칸들이 달려들고 이런 것들 거의 다 뚫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후퇴돼 있죠 전선이. 예. 임정호 선수는 퀸을 사용을 하느라고 뭐 가스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하이브는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자 전선이 조금 후퇴되어 있는 상태 임정호 선수. 네. 박준상 선수. 아 하이브 올라가요. 예. 예. 와 가스를 지금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스 멀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가스가 부족한 것을 이게 다수의 그 해처리와 저글링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셔틀 발견됐죠. 달려가는 스커지 셔틀은 격추. 아, 잡혔네요. 그 섬 확장 기지에 대해서 지금 발견할 거. 아, 이 질럿들은 자, 이 질럿 2시로 셔틀로 실어 날랐던 질럿들이죠. 네. 돌파구를 아는 대로 찾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 앞마당 쪽에 성큼 콜로니 세 개는 아직 건재를 하지 않습니까? 건재하지 않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지출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밀어 넣어주고 일부 병력 다시 뺏어 나오고 있는 박준상 선수, 임종호 선수 대처. 예, 지금 임종호 선수 러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힘을 쓴다면은 박준상 선수가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타이밍을 넘어서서 그 저글링들의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되고 아드레날린 글레이즈가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프로토스로선 상당히 힘들어지죠. 예, 곧 파일로까지 나올 텐데요. 그렇죠. 일단 소모전이 한번 벌어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센터 지역을 찾아가지 못한 박준상 선수. 박준상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 치고 나오는 방법들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럿들 레기 드랍을 해갖고 뒤쪽으로 예, 공격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뚫고 나오려고 했습니다만은 네네. 너무 넓은 범위의 하객진으로 그 병력이 그러니까 좁은 출구를 적의 병력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디파일러 생산대에서 전선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임정호 선수. 그러면서 8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가져갈 듯한 임정호 선수. 예, 지금 임정호 선수는 본인의 해처리를 4개를 지어놨는데요. 그렇게 해처리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건설을 해놓는다면은 나중에 좋은 점이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라바들을 드래그해서 뭐 한 부대가량씩 한 번에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 박준상 선수는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11시 쪽 섬만 가져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진출 시도 박준상 선수. 근데 퀸이 인슨에 다짐을 뿌립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뚫기 힘들죠. 그러고 그러면 달려듭니다. 저글링 히드라. 아, 하이템플러의 마나가 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템플러가 3개였는데 마나가 차있는, 마나 75가 되어 있는 게 템플러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소모전을 펼친다면 불리한 건 박준상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저그는 테크가 끝까지 다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박준상 선수가 11시 지역 펀멀티를 가져간 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패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저 선멀티를 가져가느라 게이트웨이 숫자를 재빨리 늘리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질러의 숫자도 당분간은 아까 그 드라군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질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 뚫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자원을 차라리 이미 뚫어낸 다음에 11시 지역을 가져가는 게 어땠나도 싶습니다. 아, 이렇게 뭐 플레이그 인스네어 색색깔로 예, 다 맞고 있는데 매지컬 저거 제대로 보여주는데 임종호 선수 예, 뚫을 만한 타이밍이 이제는 많이 지났죠. 갇혀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준상 선수 지금 저그가 원하는 것은 소모전이었는데 소모전 제대로 잘 해줬고요. 자 플레이그와 인스네어 그리고
박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게이트가 많다면은 병력들 한 번에 쫙 나가서 그 러커만 다다닥 잡아주고 그 이후에 게이트에서 추가되는 유닛으로 그 적의 앞마당 리네라 확장 기지까지는 확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네네. 그럴 만한 타이밍이 지난 데다가 임정호 선수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거의 마법 유닛들은 거의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그까지 맞았기 때문에 쉽게 못 나오죠. 한 번 더 갑니다. 퀸 이번에 뭔가요? 다다시 인수네요. 그러면서 병력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임정호 선수 매지컬 저그. 아, 좀 힘든데요. 지금 프로토스 상태에서는 가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칸을 살려야 되거든요. 아칸과 그리고 드라군 그 템플러들을 살려놓고 질럿으로만 이 소모전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 가스가 들어가는 유닛들을 잃게 된다면은 아칸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예 저울링과 그 울트라리스크들을 막아내는 데서 참 힘이 들죠. 아, 이 또 우리 임성춘 해설이 또 프로토스 유저로서 아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라 친다면은 그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할 때 저그가 하이브를 올라간 상황이라면은 그 입구에 그 러커 밭들을 하루빨리 뚫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박준상 선수는 아까 전에 그 드라군의 숫자를 계속해서 저글링에 잃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저지당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 앞마당을 지나서 이 미네랄 멀티를 한참 전에 시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러커 밭을 너무 늦게 뚫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히드라 밀어넣어보는 임종호 선수. 프로토스가 저 러커 밭을 뚫는 그 공식적인 타이밍은 뭐냐면은 저렇게 러커 밭을 일단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면서 하이브테크 가지 않습니까? 자, 제대로 맞네요. 제대로 맞죠. 다시 한번 플레이그. 하이브테크가 올라가기 전 타이밍에 그러니까 혹은 올리고 있는 타이밍에 저그가 병력이 없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그 타이밍에 뚫어야 옳은 겁니다. 아, 빨간불 파란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임영호 선수 아까 그 임성춘의 전략 배치에서 봤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예. 아드레날 글랜즈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의 드라군들은 높고 그 다음에 플레이가 맞아서 악한들도 체력들 바닥나 있고 거기다 울트라 덤벼들고요. 예. 그리고 인스네어까지 걸음걸이가 느려진 프로토스 유닛들 이제 깊숙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임종원 선수 지지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어바웃 리얼게임 박준상 선수와 임종원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정말 화려한 마법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리얼 팁스로 이어집니다. 자, 리얼 팁스 복귀해보는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임종호 선수는 6시였고요. 박준상 선수는 12시였는데 아, 그동안 저희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 초대 프로게이머들이 6시에 걸린 경우가 많았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6시 저는 개인적으로 6시를 좋아해요. 오! 이유가 네. 12시나 2시가 걸리면은 하드코어 2시, 예, 그게 좀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하드코어 질러넛이고 네. 염려가 없다. 염려가 없어서 사정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강하게 초반에 한번 박준상 선수가 밀어붙이긴 했단 말이에요. 자, 임종호 선수는 어떻게 경기를 끌어나갈 생각이 있었나요? 전략을 본진을 보니까 그게 하드코어잖아요. 입구가 막히면은 예. 나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블링을 한 부대 정도 뽑아서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기웃거리네요. 그 표현 아주 아름답네요. 기웃거리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터치 입장에서는 못 나오게 막아야 되니까 예, 예, 예. 발업이 되는 등과 동시에 질럿을 이제 한번 다 짜잡아 먹고 네. 앞마당을 먹고 질럿을 많이 잡았잖아요. 네네. 곧바로 포획시까지 이제 쉽게 가고 힘싸움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갖춰진 거였죠. 자, 보세요. 이 질럿들이 2시로 먼저 뛰어갔었어요. 예. 예, 만약에 드론이 지금 정찰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프로토스 상대로. 예. 근데 정찰을 했는데 2시 지역에서 만약에 드론으로 스파츠를 했다면 오버로드가 당연히 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2시 지역으로 프로토스가 질러서 갈 필요가 없는데 좀 판단 착오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 곧장 뛰어왔으면 또한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큰 피해는 못 줬겠죠. 예, 예. 임종호 선수?
도착할 때쯤 되면은 저글링이 질러 한 마리가 도착할 때쯤에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네네. 무리하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왔었는데 양쪽으로 갈려서 지금 임정호 선수의 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토스가 이렇게 강하게 질러서 푸시할 때 대응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네. 개인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구가 막혔을 때 예. 엔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드론 뚫기 같은 걸 해가지고 앞마당을 먹는 때가 있고요. 예, 예. 또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글링은 이게 이제 소수를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 추가 실력들을 뭐 잡아주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소수가 이제 입구를 못 막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추가 병력 막아주고 그리고 앞마당 해처리. 예, 임종호 선수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 투게이트 질럿을 막으면서 해처리를 가져갈 때는 보통 초반에 가스를 채취할 때 계속해서 채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를 100만 채취를 하고요. 저글링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만 해놓고 가스는 채취를 안 하는 겁니다. 당분간 말이죠. 예. 그리고 예, 해처리가 참 본진에 많아요. 계속해서 추가하는 걸로 아까 보였는데 뭐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양상이에요. 임종호 선수만의 색깔인가요? 본진 해처리 네. 많이 늘리기. 저처럼 하는 적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하. 저는 이제 힘싸움을 좀 좋아해가지고 예, 예. 요즘은 이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네네. 아직도 이런 전략을 가끔씩 써요. 그러니까 힘싸움을 할 때는. 예. 그 본진의 해처리를 많이 지으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유닛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 이제 앞에 미네랄 멀티 그 여기 예, 예. 여기까지만 먹고요. 해처리 6개까지 돌릴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6개까지 돌리고 예. 그 3명이 그러니까 미네랄만 있는 예, 거기를 7번째 해처리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 임종호 선수의 그 플레이가 이렇게 힘싸움에서 좋다는 게 우선 본진의 해처리가 많이 있으면은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도 쉽고요. 게다가 타지역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해처리를 많이 피거든요. 네네. 그 자원으로 차라리 유닛을 당분간 계속 뽑아서 힘으로 막아낸 후에 예. 테크트리 올리면서 천천히 다른 지역의 멀티를 가져가겠다. 뭐 예. 그런 스타일로 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진의 해처리가 많으면 생산에 용이한데 뭐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은 근데 제가 토스는 잘 잡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12시 도시만 아니면 그러니까 12시 도시는 좀 예외적이고 고양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쁜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신감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질럿들이 시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모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때까지 박준상 선수는 과연 임정호 선수가 유타리스크인지 아니면은 러커인지를 판단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예. 아칸과 캐논을 주위에 넥서스 주위에 많이 건설해놨던 걸 봐서 자, 일단 무시하고 막 뛰어가죠. 예, 이게 추가적인 병력을 자르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오리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르르 몰려갔던 질럿들. 예, 만약에 저 러커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질럿들에 막혀서 질럿에 겁을 먹은 나머지 본진에만 그 머물러 있었다면은 프로토스로서는 진출도 쉬웠겠고요. 저 혹시라도 저 미네랄 멀티 지역에 캐논이라도 이렇게 건설된다면은 적으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 임종호 선수의 판단 자체가 괜찮았네요. 예. 자,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쪼여놓은 게 이제 그 기본 크게 잡혔거든요. 쪼이기가 못 나오게 이제 힘싸움을 위한 업그레이드와 핀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제 못 나오게 하면서 네네. 하이브 유닛으로 승부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조이기를 했을 때 프로토스로서는 뚫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뚫어야죠. 못 뚫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예, 약점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나요? 근데 유명한 프로토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말인가요? 이거 강민 선수나 뭐 강민 선수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유닛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게임했을 때. 그러니까 힘으로 뚫어내는 예, 그 게... 선수는 힘으로 뚫어내더라고요. 그 이쪽을. 예. 몇 명 뚫어낸 선수가 그 굉장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예예 예. 그 힘으로 뚫어내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나요? 싫어하시나요? 아주 좋아하죠. 불타세요. 예. 예. 자, 조이기 라인이 형성돼 있고 프로토스는 이제 이 조이기를 뚫어내기 위해서 소모전을 계속해서 지금 임정호 선수가 거는 거죠.
써라. 유닛 쏟아 부어라. 프로토스의 그 가스가 많이 들어간 유닛을 계속해서 잡아줬죠. 그 템플러 잡아줬고요. 옵저버 잡아줬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드라군의 생산에 있어서 가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지금 템플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템플러의 모습이 안 보여요. 드라군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스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템플러와 옵저버 한 기 정도는 참 상당히 피해가 크네요. 예. 그리고 옵저버만 골라서 잡아줬기 때문에 나오기가 참 까다롭게 돼 있어요. 게다가 그 임종호 선수의 예, 미네랄 멀티 지역에서 질럿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 질럿이 네. 죽었기 때문에 여기선 드라군을 한 부대 정도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닛을 모아서 질럿 두 부대 정도 이상에서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 질럿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게다가 또 11 지역의 멀티의 자원을 너무 많이 소비한 나머지 지금 추가 유닛들과 게이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절대적으로 입구 지역을 뚫어내지 못하면 프로토스에게서 진짜 패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유닛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뚫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정원 선수가 하는 게 프로토스가 딱 암울한 모습 이렇게 하면 정말 프로토스 암울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스네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딱 떨어졌고요. 자 셔틀로 2시 쪽을 이제 통해서 뚫고 나와보려고 신경을 써봤던 박준상 선수죠. 그런데 페러사이트 걸렸었군요. 아 어쩐지 예 저는 걸린 게 몰랐었는데 셔틀을 어떻게 야 대단하다. 이 셔틀이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셔틀이 임정호 선수의 그 시야에서 예. 아 잠깐 동안 의아했었는데 아 뭔가 있었군요. 와 매지컬 저희 임성채 전략 패치를 보시고 더욱더 팬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 자주 좀 쓰는 전략이에요. 예.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안 뚫립니다. 예. 임성춘 해설이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적의 입장에서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하이브도 올라가고 했으니 저글링이 훨씬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레어인 상태에서의 저글링이라도 지금 저그에게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이브까지 갔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뭐 소수 유닛들로만 상대방의 파이 유닛 좀 사용하게 하고 이 아칸이나 저 드라군들만 잡아주면 이긴다 그 생각이고요.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라면은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답이 안 나와 뭐 이 상황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어떻게든 이렇게 뚫어보려고 박준상 선수처럼 노력을 해야죠. 자, 거기다가 플레이그까지 그러면서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해놨던 임정호 선수죠. 사실 아칸 같은 경우는 저 플레이그를 맞더라도 암호 자체의 그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네. 정면 돌파보다는 나오지만 못하게 막아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 써줘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이기 라인 형성했을 때 신경 써줘야 될 점. 드랍 칩을 가장 좋습니다. 아, 그 셔틀. 네. 저도 이제 조이즈자마자 이제 스코이즈로 사방을 다 이제 포위했었거든요. 그래도 빈틈이 있긴 있는데 박준상 선수가 셔틀을 통한 하이 템플러라든가 이런 걸 썼다면은 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하지만. 저그가 스파이어가 올라갔다 싶을 그 타이밍에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꺼려지나요? 예, 꺼려지죠. 템플러와 그 셔틀에 들어가는 자원이 프로토스에게서는 네. 상당히 아깝거든요. 만약에 잡힌다면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버로드를 쫙 지금 임정호 선수의 그 시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네. 이 타이밍에 그 셔틀이 뭐 함부로 나간다면은 그거 뭐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죠. 자, 빨간색, 파란색 아주 현란한 모습이 매지컬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공격 들어가고 있는 임정호 선수. 야, 퀸을 퀸이 가스가 많이 들어간 유닛인데 한 기 정도로 상당히 잘 사용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얼 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자 임정호 선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면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만을 고집했었거든요. 매직을 진짜 아주 거의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임정호 선수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뭐 그거겠죠. 자신은 무조건 매직을 써야지 내 스타일이다. 무조건 내 스타일로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선수들의 그 플레이도 보고 배우면서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상대 선수들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해요. 그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매직이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매지컬이라는 것에 얽매이다 보면 또 성적이 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선수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은 예, 그렇죠. 임정호 선수가 이제 롱런하는 데 있어서 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위에서 하도 매지컬 저거 하니까 네. 어떤 그 부담도 있겠어요?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예. 부담은 별로 없었고요. 제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무리하게 그게 저절로 돼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자, 지금 방금 그 리얼 팁스까지 지켜보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하나만 꼭 집어서 해주세요. 우선 프로토스라고 시합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쪼이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옵저버를 잡아주고 템플러도 잡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끄면서 이제 또 퀸을 뽑아서 또 이제 시간을 늦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브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압박이 관건입니다.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를 할 때나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를 할 때나 무조건 압박이 관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임종호 선수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네. 퀸이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어요. 임종호 선수처럼 그 상대방이 나오는 입구 쪽에서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 배치해 놓는다면은 잡힐 수가 없거든요. 퀸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한 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임스네어 뿌려주면서 괴롭히 되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네. 그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는 상대 선수는 상당히 짜증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 제가 잘 배우고 예.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배틀넷에서 게임할 때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 예, 그럼 상당히 재밌어요. 막 야올리는 네. 맛도 나고. 그렇죠. 절대 안 나옵니다. 임성춘. 제가 언제 한번 그 추석 특집 때인가요? 그때 한번 그 임효춘이라고 소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테란으로 할 때나 적으로 할 때나 딱 미네랄 확장기지만 먹고 거기까지만 딱 확장을 한 다음에 성큰을 한 8개 건설해놓고 럭커 막 건설해놓은 저기 버러우 해놓은 다음에 언덕으로만 다닙니다. 언덕으로. 예, 네, 절대 못 지나요. 스타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적인 강세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 지켜보셨고 여러분께 너무나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울고 웃는 우리들의 스타 이야기, 나의 스타 일기 코너입니다. 근데 오늘 나의 스타 일기는요, 조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의 스타 일기. 저희가 사연과 함께 자신의 그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리플레이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네. 저희 작가에게, 아, 이건 정말 꼭 소개돼야 된다, 라고 아주 간절히 원한 그 리플레이를, 남의 리플레이인데,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이 보내주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악마 질럿이라고, 예. 배틀넷상에서 옆길 리플레이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아하. 네, 아십니까 혹시? 글쎄요, 저는 잘 그 들어보지는 못한 아이디인데 예, 예. 이분에 대해서 소개가 잠깐 써 있는 걸 보니까 예, 예. 예, 이분이 예, 평소 소개해 주신 대로 평소 옆길 리플레이를 모으시는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리플레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엽기성을 자랑하는 리플레이를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아, 뭐 저도 이 리플레이를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생활 속에 묻어나는 우리들의 스타 이야기입니다. 네. 자, 나의 스타 오늘 남의 스타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자, 프로토스와 저그의 이야기입니다. 2시에 프로토스가 있고요. 6시에 이 저그가 있는데 역시 맵은 로스트 템플이고요. 예, 주인공은 저그입니다. 아, 예. 주인공이 저그. 아, 뭐 프로토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보시고요. 자, 일단 원게이트 상태에서 프로브가 나가고 있고 정찰을 하고 있고 이 드론, 이 드론의 표정을 잘 보십시오. 방금 나간 드론. 못 앉겠거든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목표를 옆길이 플레이라고 보긴 좀 모호한데요. 네. 그랬더니 저 드론이 일단 무언가 목적의 의식이 있는 듯이 12시로 네. 갔다가 지금 이 프로토스의 진영 2시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아, 2배속으로 변했네요. 예. 4배속일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2배속부터는 자세히 봐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원질럭과 원프로브 들어와서 무왕장하는 사이에 드론, 이 드론이 예. 가서 드론 한 개가 잡혔고 그 다음에 질럿과 프로브 한 기가 잡혔죠. 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토스의 대응을 보십시오. 질럿들이 입구 쪽에서 셋이 이렇게 일단은 이 저글링이 못 들어오게 네.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추가 질럿으로 예. 저 해처리를 공격해야죠. 자 그래서 이 프로토스는 저 봐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방치해놓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요. 자 이미 해처리는 예. 펴졌고 그림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구 쪽에서 저글링이 두들기기 시작하고요. 프로토스는 들어갔어요. 원게이트에서 시작을 했었죠. 예. 자 그리고 이 해처리에서 라바를 통해 저기서 직접 생산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아 이거는 뭐 저 해처리 덕에 완벽하게 지금 망한 상태네요. 아니 이건 분명히 예. 이건 글쎄요. 아니 이렇게 대놓고 지었는데 나는 충분히 맞겠다. 뭐 너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예. 상황이 돼버리죠?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막아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막아내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은 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거나 네. 포지를 하나 적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저거 완성되면 자신은 그 질럿을 게이트 하나에서밖에 못 뽑는데 네네. 앞쪽에서 오고 뒤쪽에서 오면은 막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아까 저희 전략 배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데 보통 이 프로토스 유저는 혹시 성큰 지우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아니요 거기까지 아닌가요? 생각이 발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해처리가 설마 거기서 완성을 시키겠어? 설마 취소할 것 예, 예 취소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설마 하다가 확 지워지니까 그때부터 당황을 한 거죠. 에이, 질럿 네. 들어가고 싶 그 스타게이트는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질럿 들어가고 싶은데 앞에는 저글링 서 있고 당연히 이거는 취소할 거라고 이 프로토스 유저분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가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 임성춘의 설 말대로 포지를 짓거나 아니면 벌써 프로브로 달려들어서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설마 여기다가 예 설마 예, 이런 것은 뭐 당해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예, 뭐 이렇게 당해봤으면은 좀 더 침착하게 방어를 했을 텐데 예. 처음 당해보기 때문에 이성원 해설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나의 스타일기는 네. 고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네. 살아나가면서 항상 겪는 우리들의 스타일 이야기입니다. 자 임정호 선수는 방금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네요. 근데 취소하죠 대부분 다 해처리. 아니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질럿을 한번 잡아줬고 원게이트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당하면은 프로토스가 좀 당할 만도 할 것 같은 전략입니다. 예, 그게 또 이 해처리도 약간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거나 좀 구석에 지어져 있거나 이러면 좀 기분이 덜 나쁠 텐데 예. 넥서스하고 나란히 예, 각이 맞아요, 각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해처리에서 나바에서 드론 나가지고 미나리 캐고 거기서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리플레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게 또 오늘 임성춘의 전략 배치 신전략 있지 않습니까? 예. 몰래 건물인데 해처리 아주 공격형 해처리가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자, 나의 스타일기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네요. 공지해 예,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는 여러분들이 그 직접 만들어 나가시는 코너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리플레이 나의 스타일기는 예,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를 보내 주셔야지만 네.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네. 예, 나의 스타일기 리플레이를 보내 주실 곳은 www.mcgame.co.kr입니다. 네, 여러분께 사연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리플레이 창고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통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안 봅니다. 자, 임종호 네. 선수 많은 팬 여러분들께 오늘 매지컬적으로서 정말 현란한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 저글을 보여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좀 더 실력을 많이 쌓아서 좀 더 큰 무대, 그러니까 결승전 같은 데서 매지컬 저그의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너리그에서 꼭 메이저리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호 선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임종호 선수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어워 팁스에서 분명히 제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제가 아무리 좋다고 저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다음 시즌에는 저와 떨어져서 예, 목요일날 방송되는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길 꼭 네.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은 얼굴을 임종호 선수가 하고 네. 있죠?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